大家好, 我是 Wendy. 제가 두 번째 미니 앨범 Wish You Hello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오랜만에 앨범 발매를 기념하여 팬분들께 앨범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Q&A를 준비해봤는데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3년 만에 나오는 미니 2집이기도 하고 제가 욕심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어려웠어요.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탈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건네는 그런 공감의 메시지를 저만의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로 담았으니까요. 많은 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타이틀곡 Wish You Hell은요, 캐치한 훅 멜로디와 기타 사운드가 중독적인 팝곡으로 가사에는요,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곡인데요.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고른 이유는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 곡으로 통해서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. 이번 수록곡 장르도 되게 다양하고 가진 에너지들이 다 다양해요. Queen of the Party도 그렇고 Queen of the Party는 뭔가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은 곡이고 His Car is Yours는 뭔가 밤에 이렇게 길을 걷거나 뭐 드라이브를 하거나 할 때 들으면 되게 좋은 곡이고 Vermilion이라는 곡은 이제 러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찾고 찾아서 넣은 곡이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But I think it's kinda fun.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러비들이 저의 솔로 앨범을 많이 기다려줬던 만큼 이번 미니 2집을 들으면서 좋은 에너지와 영향을 또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.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팬들이 하고 싶은 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 러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데 같이 걸어 다니고 제가 또 인생 내 컷을 이번에 처음 찍어봤거든요.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인생 내 컷도 좀 찍고 그런 추억들을 함께 잊지 못할 추억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해서 Q&A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Wish You Hell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쉐쉐, 빠이빠이!